아내밖에 모르는 해바라기 남편. 아내바라기 남편 파이팅!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단골 손님이었어요.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통하는 것도 많고. 그 당시에 저도 뭐 이혼한 지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동명상련의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같이 위로가 많이 되었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. 갱년기가 되니까 덥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방에서 못 자겠더라고요.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저 깰까봐 밥 한 공기 김치 하나 두 개 들고 방에 몰래 들어가서 방에서 먹고 나와서 출근을 좀 합니다. 못하셨잖아요. 네. 네. 아쉬움이 그 1점 차라리 그냥 차이가 확 나버리면은 그냥 포기라도 할 텐데 그쵸. 아쉬움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. 저희 딸이 TV를 보다가 저희가 1승인 줄 알고 순간 최고 득점팀 네. 발표가 되니까 안마 의자는 어디다 놔야지 혼자 막 그러고 상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보다도 아이고. 주변에서 더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쉬울 수밖에 네. 없죠. 노래가 좋아해 그 출연 이후에 우리 남편분이 방송에 맛을 알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? 지난번에는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막 설득하느냐고 엄청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연락받고 또 나가자고 하니까 그냥 두 말 할 것 없이 그냥 콜 이러더라고요. 그리고 남들 앞에서도 제가 좀 큰 소리 내면은 여보 우리는 아내 바라기 남편이야 싸우면 안 돼. 막 그렇지. 그러면서 이게 삶의 숙제가 된다니까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